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좀 앞서 이제 우리 이론을 통해서 배운 분들도 있겠고 또는 문제 풀이반을 통해서 처음으로 뵙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전 우리가 관련돼서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내용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재구성한 모의고사 3회분을 제시하고요. 또 여기에 맞도록 시험의 경향과 출제 경향을 철저히 분석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실전 모의고사 5회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어떤 문제, 기출문제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전 모의고사에 결국 열심히 한다면 우리 실제 그런 시험 볼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보고자 하는 시험에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본 문제를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회입니다. 1번 다음에 제시된 단어를 사전 등재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은 자, 최근에 왔을 때한 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와 같은 사전에 등재된 어떤 순서를 묻는 문제가 더러 시험에 출제됐죠. 특히 한글 맞춤법에 사전 등재 순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자음에 대한 이야기. 자음은 에서 소리 다음에 된 소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쌍디귿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음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이런 식으로 되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입간만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있다, 이해가 있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특히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와, 왜, 왜 이거 세 가지. 다음 특히 별이 또 여기에서 우리가 저것도 역시 워, 외, 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의, 이렇게 쓰냐 이렇게 모음에 따라 순서와 관련해서도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면 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까지가 있다. 뭐가 뒤에 나올까요? 그렇죠. 이게 뒤에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갑이 있다. 그러면 일단 초소에 갔다면 중성을 가지고 중성까지 갔다면 종성을 가지고 자 이렇게 첫 음절에 갔다면 두 번째 음절에 있어서 초성을 보고 중성을 보고 받침을 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제거해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음의 순서, 모음의 순서, 사전의 등재 순서를 기억할 수 있었는데 자 특별히 보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죠. 그렇다면 개울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갸름하다. 그 다음에 그렇죠 어휘 형태의 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겨울이 나오겠고 까다 여기서 초성으로 봤을 때는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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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리을만 쌍기역이니까 리을 쌍기역이 가장 뒤에 나와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결국 문제 답은 4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 등재어 순서와 관련돼서 자음과 모음에 관련된 내용들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글쓴이의 긍정적으로 평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또 주장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언어 순결주의자들은 국어의 혼탁을 걱정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국어의 혼탁을 걱정하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는 자 그렇다면 결국 일반적인 어떤 현상과 결국 여기에서의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오히려 순열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열, 순결 이것과 결국 뭐할수 있는 그렇죠. 대가 되는 말을 찾으면 요게 긍정적인 어떤 평가로서 글쓴이의 입장과 부합된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1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요즘 최근에 와서 이렇게 한자화 관련된 문제 대체적으로 한자 성어 또는 한자 표기 문제 또는 한자에 있어서의 뜻을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까지 보통 두세 문제가 시험 문제 고정적으로 출제되고 있음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한자에 대한 또는 어휘에 대한 이러한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이 상당히 요구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카페 재진 구구방에 있죠. 다음 카페 재진 구구방을 통해서
우리말 그 돋보기 어휘력 증강 자료를 통해서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 풀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준비하지 않았거나 아직 안 봤다면 또 준비가 덜 우리 수험생이라면 다음 카페 재진 구급방에 어휘력 돋보기라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민족을 위해 어떤 일이든 견마지로, 이 견마지로라는 것은 소위 그 개와 말의 수고다라는 것을 통해서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의 그런 어떤 수고를 좀 겸손하게 이르는 말로 견마지로라고 할 수 있죠.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어떤 충성적인 발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 읍참, 그렇다면 여기에 견마지로 다 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읍참마속이라는 것으로 감싸는다.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것은 큰 목적을 위해서 자기에 가까운 사람, 자기가 아끼는 신복일지라도 그를 천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친다라는 측면의 읍참마속이거든요. 막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러죠, 마속에 그래 정말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감싸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내치는 거죠. 그렇다면 2번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생하다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에 풍수지탄을 금할 수가 없어 나올 때 이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것은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용량이 침부되다라. 나무는 고야고자라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고자라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풍수지탄적 측면에서 볼 때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존심 강한 것이지만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 불치하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맥적으로 맞는 말이죠. 이렇게 어떤 문장 속에서 적절하게 이런 한자 성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의 능력 또는 한자 성어와 하는 데서 그런 어떤 뜻을 갖다 묻는 문제를 할지 아니면 한자 성어 같은 유의적인 뜻을 갖고 있는 한자 성어의 그런 구별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한자 성어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시험 문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면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친 단어와 문맥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 대체로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앞에 낙관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보고 있다는 말은 낙관적으로 관찰한다. 낙관적으로 간주한다.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아무래도 전망, 앞으로 내다본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막 그런 점에서 본다면 4번의 답은 3번. 이렇듯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도 시험에 저로 잘 나오게 됩니다. 4번의 답은 3번 정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한자 중 올바르게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민주사회는 자유와 평등을 갖다가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나가려고 하는 어떤 의지, 어떤 것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통 이때 지향, 뜻지자에다 향할 향자를 갖다가 쓰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지향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치고 간다라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는 지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좀 부정하고 좀 더 나은 곳으로 나간다는 의미에서의 지향이라는 말, 그래서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 부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사회는 사회와 평등을 지향한다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불의, 부조리를 갖다 뭐하고요? 지향하고 할 때 지향.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지향과 뭐의 구분점? 지향을 구분하는 것들도 역시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쓰였습니다. 이번에 한 사람 들으면 모두가 매 도매금으로 욕을 먹었다 할 때 사람이나 사람의 가치를 좀 얕잡아 평가할 때 도매금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매자 할 때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해서 매자와 관련돼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팔매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위에 없는 살매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매금 부를 때 이렇게 같이 매자, 팔매자를 써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 회사는 사건의 진상을 호도하려 한다.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이렇게 같이 덮어버리는 것을 호도한다 그럽니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봅시다. 우리 할아버지는 향년 80세인데 정정하시다 할 때
향년할 때 향자가 누릴 향자죠. 이것은 돌아가신 분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80년을 누리고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분에게는 쓸 수 없는 말. 따라서 이와 같이 어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뭐 이것들도 들어본 적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뜻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겠고요. 또한 발음상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했을 때 이런 것들이 지향인지 지양인지 어떻게 뭐요?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뜻을 혼동해서 잘못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서는 상당히 초점 맞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론 배울 때에 기본 내용 배울 때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해서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6번입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 이어진 문장 형태에서는 앞과 뒤의 관계가 대등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대등성이라는 것은 의미적인 측면에서 또는 문장 구조상의 측면에서 대등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되고에서 피동형이 나왔는데 높아지고에서 피동형이 나왔기 때문에 1번은 결국 자연스러운 문장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아껴 쓴다면 자원의 낭비도 막고 이것도 역시 이어진 문장인데요. 깨끗한 환경도 유지될 수 있다. 자, 앞에 낭비도 막고는 능동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유지될 수 있다 해서 피동식 표현으로 되어 있군요. 이것도 역시 대등성의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고치면 우리가 기름을 아껴 쓴다면 자원의 낭비도 막고 깨끗한 환경도 뭐 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름을 아껴 쓴다면 자원의 낭비도 막을 수 있고 깨끗한 환경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고쳐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시민 각자가 전체 주어가 될 수 있네요. 환경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어때요? 뭔말 할 수 있고 뭔말 할 수 있는 자, 같은 문장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학교에서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공기청정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디를 뭐를 조성하다 할 땐 타동사니까요. 교실 환경을 조성하다. 맞습니다. 자, 대체로 문장의 성분과 서술의 호응적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군요. 자, 그렇다면 6번의 답은 2번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 가운데 하나죠.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이러한 문장에 있어서 어떤 배열 순서나 단락의 배열 순서를 갖다 묻는 문제가 출제됐을 때 하나의 해결의 팁은 뭐냐? 일단 내용의 인접성 또는 지시어나 접속어 또는 일반적인 내용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풀어간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가 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니은이 되겠죠. 그런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념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마련이다. 그때 이념과 가치, 그다음 이념과 가치적인 측면에서 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와 선과 정의가 되겠죠. 그러므로 니은 다음에 디귿이 나와야 되는 사실이고 또한 여기서 뭐가 언급됐습니까? 진리와 선과 정의가 언급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진리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선, 그 다음에 정의 이런 순서로 글이 언급되어야 되므로 결국 우리가 보게 되면 디귿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억이 나와야 되겠죠. 앞에 진리를 수반하고 있고요. 또한 첨가 관계를 통해서 리을이 제일 뒤에 와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문제의 답은 1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밑줄체는 어휘 중 올바르게 사용된 것은 뭐냐? 자, 어휘 문제. 특별히 혼동하기 쉬운 말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좀 해둬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바치다. 자, 바치다가 있다. 그 다음에 바히다가 있다. 그 다음에 바치다가 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둘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바치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80% 정도가 이 바치다를 쓰죠. 예, 근데 뭐 옷을 받쳐 입다, 뭐 열이 바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또는 무엇을 괴다 할 때 책받침을 받치다, 돌을 받치다 할 때 다 쓰는 거죠. 자, 이 받치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데, 밭이라는 말에 희라고 하는 것이 피동접사입니다. 희라는 것이 피동접사.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맞다? 다가 만났죠. 그래서 받치다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소에게 하나 대표적인 예를 들었던 것이 소에게 엉덩이를 받치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받할 때 티읕받침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걸러내다 뭐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쓸 때 쓰죠. 뭐 근데 뭐 채 찌꺼기를 받치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주의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예 수거처럼 이 받치다를 쓰는 경우와 이 받치다를 쓰는 경우를 좀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이 받치다를 쓰는 경우다 그렇게 생각해둬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붙이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붙이고, 이 붙이다와 그 다음에 붙이다의 쓰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붙이다는 대체적으로 붙다라는 의미가 없을 때, 이건 붙다라는 의미가 있죠. 붙게 하다는 뜻으로서 이때 이가 사동접사 다음에 다가 붙었죠. 그래서 붙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붓을 쓰고요, 붙다라는 의미가 없을 때는 그냥 소리대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상의 규정에도 나와 있죠. 대체적으로 제 뜻을 잃어버린 것은 어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이다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뭐 비밀에 붙이다, 불문에 붙이다, 힘에 붙이다, 힘이 붙이다도 할 수 있겠죠. 힘에 붙이다, 숙식을 붙이다, 알겠죠? 뭐뭐에 또 붙이는 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붙이다는 싸움을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뭐 조건을 붙이다 등등 붙다는 의미가 살아있는 것은 이 붙이다, 특히 뭐 과외 선생을 붙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사용된 것들도 관련돼서도 붙이다 뭡니까? 요즘 영수는 수영의 흥미를 붙이다 할 때 붓이다를 써야 맞겠죠. 채로수를 받치다 할 때는 티읕받침 써야 맞겠고요. 자, 이걸 좀 먼저 구분을 좀 해두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이것으로 축사를 가름합니다 할 때 세 번째 사항에 있어서도, 자, 가름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가름이라는 말을 할 때 대체하다, 대체하다 했을 때 가름이라는 말을 쓰게 됐죠. 가르다는 가르다의 명사형이었죠. 가르다에서 나왔으니까 편가름 할 때 쓰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편가름이다. 이것으로서 인사말에 대신하겠습니다, 가름하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말이지 냉장고를 가름해 줄게 이렇게 해결할 때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시해 본다면 이런 말도 있는데요. 느리면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좀 더 생각한다면 느리다가 있다, 그 다음에 늘리다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하지? 느리다가 있다. 그래서 그게 세 가지로 관련돼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늘이다 같은 경우는 길이와 관련될 때, 늘리다는 양과 부피와 관련될 때, 느리다는 속도와 관련될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고 실시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치마 같은 것도 있을 때 이렇게 단을 갖다가 내어서 우리가 입게 될 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밑으로 가면 이것이 그렇죠. 이것은 느려 입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품이 작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좀 덧대어서 뭔가를 갖다 우리가 품을 늘려 입을 때 있죠. 이때는 이렇게 갈 때는 늘리다, 느려 입는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사실도 역시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혼동이 쉬운 말과 관련돼서는 쉬운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또 각별히 유의해서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맞는 것은 4번 고무줄 더 느리면 끊어질 것이다 정도가 맞을 답이겠죠. 자, 9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이거 역시 한자 성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소위 그 일제 강점기 하에서 상당히 유세가 든든했는데 아무래도 해방 이후에 그런 유세가 꺾어졌고요. 또한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는 뭐뭐에게는 할전정, 뭐뭐에게는 할전정, 그의 앞에서 감히 얼굴조차 바로 쳐들지 못했던 소작인이며 하인들배까지 급기야는 가혹한 조림돌림까지 당했던 그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미뤄볼 때에 뭐뭐하긴 하였으나 아마도 정말 어때요? 그 위세와 어떤 권위와 재물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앞에서는 소작인들로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 그렇다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는 마음에 있어서 복종했다면 뒤에 돌림질까지 그를 시키지는 않았겠죠. 그런 걸 미루 볼 때 결국 속과 겉이 다름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죠. 겉으로는 복종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따라서 면종복배, 앞에서는 곱신 뒤에서는 배신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2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왔었어요. 곡학 아세와 관련해서는 왜곡된 함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을 곡학 아세라고 하지요. 뭐 요즘도 오르지 정치적인 어떤 현장에서 곡학 아세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자, 부와 내동이라는 말은 남이 하니 무조건 따라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허장성세는 실속 없이 허세를 부릴 때 쓰는 말이 바로 허장성세라는 말도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 글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건축이라는 것과 건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세우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건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건축의 개념이 다르다. 물론 일제 메이지 시대에 있어서의 그런 건축이라는 개념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건물적 의미로서 건물을 세우는 걸로 이해됐으나 그러나 그런 개념에서 벗어난, 그래서 그 밑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건축이라는 말의 뜻으로는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축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다. 즉 메이지 시대 때 건축의 개념으로는 이런 건축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죠. 건물이 단순히 뭣뭣을 뜻한다면 있죠. 그래서 하나의 그런 없는 공간 속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세운 것에 불과하다면 건축이라는 말에는 그것을 포함한 뭣뭣까지 그런 환경, 즉 앞에서 제시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뭐냐면 사고 과정을 통해 뭔가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사고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물리적이면서 또 현실적 공간적 측면이 아닌 이런 어떤 뭔가 생각을 담아낸 하나의 건축물이 된다라는 점에서 형이 상학적인 그런 말이 들어가야 옳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답은 2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다라는 것이겠죠. 뭔가 개념 있는 건축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뭐 벽돌로 콘크리트로 해서 적당히 그냥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있어서의 그 건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생각과 사고라는 어떤 철학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죠. 2번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두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자, 다음에 11번에 있어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의식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미의식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기본 배경 지식을 좀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문학에서 미의식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 순고미라고 하는 게 있죠. 순고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교재에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순고미 관련돼서 보면 자연의 질서나 이치를 의아하는 것으로 존중하지 않고 시키고 있다, 또는 자연 조화에 가치 순응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연 질서와 조화를 갖다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문학적 미의식과 관련해서 이 얘기하실 때 이렇게 해서 이러가고 이러가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자, 이때 우리가 여기 위에 것을 갖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제시할 수 있죠. 당위적인 것 또는 가치적인 것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관적이면서 가치적이죠. 또는 관념적이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있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이제 있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죠. 있는 것은 현실적, 객관적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이 바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있어야 할 것과 뭐에 대한 구분,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이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반된 거, 잘못 썼네 내가. 융합.
여기서 융합이라고 하는 말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반된 걸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있는 것보다는 있어야 할 것으로 융합되어 나타난 비의식이 보다 순고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거, 이런 현실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보면 또 관념적이고 그런 어떤 정신적인 측면도 강조하는 것이 보다 순고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주로 신앙적인 삶 속에서 이런 순고미가 잘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함은 오히려 있는 것보다는 있는 것, 즉 있어야 할 것보다는 있는 것에 더 융합되는 형식이죠.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이 오히려 있는 것.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현실에서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아름다움을 찾고 그런 어떤 특질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다 우함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검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있다면 이것은 주체와 객체가 합일되는, 주체와 객체의 합일, 이런 합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고미다. 아,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떠한 특징을 갖느냐? 경건하고 좀 엄숙한, 경건하고 엄숙한 느낌을 갖는다. 반면에 이제 우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주체와 객체의 조화, 주체와 객체의 조화, 주체와 객체의 조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뭡니까? 조화니까 무엇이 있는 것이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명랑하고 밝고 명랑한 느낌을 준다고 씁니다. 밝고 명랑한 느낌을 갖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참기파랑과가 순고미적인 측면이 있죠. 기파랑에 대한 점은 그런 어떤 그 추모하면서 그의 그런 기파랑의 어떤 정신을 본받고자 했던 대표인 작품이죠. 중담사의 창기파랑과는 순고미를 바탕으로 했다면 우아미와 관련돼서 뭐 정극이나 상충곡이랄지 윤손도의 어부사시사랄지 자연과의 어떤 그 친화적 삶을 노래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결국 우아미의 바탕을 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조준의 고풍상이라는 시도 마찬가지겠고 또한 현실 속에서 그러는 안분치족의 삶을 노래했던 것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작품 역시 전부 다 우아미와 관련되어 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비장미라는 게 있어요. 비장미. 자, 이것은 뭐냐면 주체의 열쇠를 갖다가 인정하는 거죠. 주체의 열쇠 인정. 한계성을 인정하는 거죠. 자,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야 할 것을 지향하지만 있어야 할 것을 이루지 못할 때 갖는 슬픔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것은 이별이나 어떤 죽음이나 이러한 상황과 관련돼서 느껴지는 미의식이 바로 비장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체의 열쇠를 갖다 인정하는 것이다. 자,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있는 것을 지향할 때 나타난 미의식이 무슨 미냐? 대표적인 것이 골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이것이 웃음을, 건강한 웃음이죠. 이런 웃음을 자아낼 때 이것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대체적으로 해악적이다 라고 해서 이제 해악미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비판적 요소가 강해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풍자미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정도도 우리가 가볍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골겜이는 오히려 주체의 우위를 갖다 인정하는, 주체의 우위를 갖다가 인정한다. 주체의 우위를 갖다가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적 미의식 거기 몇 가지가 있다는 점? 네 가지가 있다. 특별히 이런 골개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조선 후기 이러한 사설 시조랄지 판소리, 탈춤 등에서 자주 등장하고요. 30년대에 있어서는 김유정을 통해서 해양미가, 최만식을 통해서 풍자미가 계승 발전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요즘 21번에 제시된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미의식은 여기 제시된 작품 양반춤을 제시하고 있죠. 탈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뚝이가 조롱하니까 양반들이 호통하고 양반이 호통하니까 말뚝이가 변명하니까 또 양반들이 안심하는 그런 대담 구조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웃음을 자아내면서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말뚝이와 관련된 양반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양반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있어야 할 것, 양반들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무슨 미? 예, 그렇습니다. 골개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말뚝이는 자연의 조화에 가치 순응적 태도를 보이나 조화적인 측면은 우아미에 가깝고요. 말뚝이는 자연의 질서나 이치를 의 있는 것으로 존중하지 않고 추락시키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보면 있을 것을 갖다가 있을 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있는 것을 긍정하는 거거든요. 막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골겜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2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될 것 같고요. 말뚝이는 자연의 질서와 조화의 실천 의지를 나타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말뚝이 실천 의지입니다. 조화를 뿐만 아니라 실천 의지라고 하는 것도 하고자 하는 의지. 이것은 상당히 정신적인 가치적인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순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말뚝이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으나 현실 의지가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고 갖는 어떤 슬픔, 비애겠죠. 그래서 이거 비장미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학적 미의식에 대해서 더러운 시험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학의 미의식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는 점 나왔지. 그렇죠. 순곰이,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가 있다. 그래서 문학의 미의식에 관련된 내용들. 따라서 주체와 객체가 합일되는 것, 순곰이 주체와 객체의 조화를 통해서 이 세계에 그런 어떤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뭐겠지만 이것이 우아미가 될 수 있겠지만 이 현실 속에 내가 무엇을 그런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는 다분히 순곰이와 관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현실 세계 속에서 갖는 나의 그런 주체의 그런 한계성을 인식할 때 갖는 슬픔, 비애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라보다 비장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골개미 관련돼서는 이와 같은 현실적, 객관적인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긍정할 때 나타나는 미의식이 바로 골개미다 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런 골개미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그런 탈춤, 판소리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설시조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번째까지 우리가 좀 제시를 좀 해봤습니다. 그 뒷내용은 좀 길어지는가요? 여기서 잠시 멈춰 가도록 하겠습니다.